옥수수 솥밥을 할 건데. 솥밥! 아, 네, 옥수수밥! 할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솥밥 간단해요. 불린 쌀 기준으로 딱 1:1. 근데 이게 네. 옥수수, 이게 수분이 되게 많거든요. 초등 옥수수는 수분이 많아서 양 물 조절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물을 조금 1:0.9 정도로 해주세요. 아, 여보세요? 아. 저기요. 누가 셰프세요? 네, 아니, 갑자기 바꾸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당 옥수수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으로 먹었을 때 다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할 때 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밥을 뜸 만들 텐데, 뜸 들을 때 옥수수를 듬뿍 넣어주세요. 그냥 막. 네, 그냥 사정 없이. 야, 그럼. 밥에서 단맛이 날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와. 이제 뜸을 한 10분 정도 들이는데 10분 정도 들이면 이제 옥수수가 자연으로 익죠, 부드럽게. 네. 끝납니다. 불 끄는 상태로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이렇게 먹으니까 또 국물 쪽 그런 건 없나요? 이 옥수수로. 아, 국물 있죠. 옥수수 달걀탕. 아, 옥수수 달걀탕. 네. 집에 이제 뭐 맛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주셔도 돼요. 아이고. 야, 대박이다, 이거. 마지막에 달걀만. 네. 아, 이거 뭐, 이거 해야 돼. 달걀을 풀을 때는 끄고. 끄고, 그냥 이렇게. 예, 끄고. 아, 이걸 불을 포인트죠. 끄고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아, 그냥. 그러면은 달걀이 엄청 부드럽게 익어요.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게 이제 익는 동안 향이 네. 다 들었기 때문에 솥밥을 이제 밥, 버터를 딱 올려놓고 맛간장 살짝 넣고 비비고 같이 드시면 돼요. 야, 이거는 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오! 버터. 땅인가? 땅인가? 두둥이야. 와, 진짜 무조건 해먹어야 돼요. 와, 이거. 이거 굳이 맛보면 아이도 다 아는 맛이에요. 그냥. 네. 진짜 아시는 맛이에요. 이거는. 아는 맛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와, 기가 막히네. 계란 속을. 이거 보시면 이제 계란이 부드럽게 익었잖아요. 숙취 해소로 딱 좋고. 중국집처럼 좀만 그래. 좀 많이 주십시오. 야, 아니 나 정용 셰프 레스토랑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이런 걸 메뉴에 넣으라고요. 아, 참. 이런 걸 메뉴에 넣다. 이런 걸 메뉴에 넣으라고요. 회장이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올게. 열 박스 주문하고. 아, 이거는 어우 좋다.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얼음도 안 넣는데 시원하죠. 자. 얼음도 안 넣는데 시원하죠. 또 그리고 먹을 때. 그리고 먹을 때 저 죄송한데 옥수수 털리고 싶어요? 네? 옥수수 털이 전문입니다 제가. 옥수수 전문.